길게 뻗은 사다리가 연기를 뚫고 불이 난 아파트 15층에 다다릅니다. 무언가 싣고 내려온 짐칸에는 아이고 사람이네. 아이고 얼마나 불안해 좋다. 어린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. 사다리 차로 주민을 구한 사람은 한상훈 씨. 불이 난 12층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 창틀과 방충망 등을 사다리로 올려주기 위해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. 네 번째 폭발 정도가 났었을 때 사다리 차도 이제 걱정돼가지고 이제 황급히 접고 있었어요. 그때 들렸던 다급한 도움 요청. 베란다 쪽으로 이제 손을 들면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살려달라고.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. 다시 사다리를 올렸고 베란다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. 그때 15층 창밖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또 다른 손이 보였습니다. 최대 14층 높이까지만 올릴 수 있는 사다리 차였지만 제한 장치를 풀어 무작정 손이 보였던 15층으로 사다리를 올렸습니다. 이렇게 보면 빛이거든요.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. 타는 실루엣이. 짐칸에는 어린이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. 다행이다. 있었구나. 다행이다. 12층에서 구조된 여성의 부모는 한 씨를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진짜 고마워요.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. 잊지 않을게요. 고마워요. 경찰은 한 씨에 대해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한 씨는 더 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. 창 밖으로 그냥 손짓만 하셨으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해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. SBS 박지원입니다. Thank you.